됩니다. 어깨 넓이 다리 벌리시고 가볍게 위아래로 진동 주십니다. 후. 네, 오늘 툭툭툭 넘어가 볼게요. 손목 발목 풀어주시고 팔 좌우로 흔들흔들. 후. 네, 자 손깍지 하시고 이런 기지개 쭉 샥샥샥 몸을 흔드시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한 번 더 오른쪽 왼쪽. 네, 좋습니다. 그대로 앞으로 바닥에 툭 무릎 접고 천천히 손 풀고 천천히 상체 세워주시고요. 자, 위아래로 가볍게 툴툴툴 털어주세요. 어깨 들썩들썩. 어깨 들썩들썩. 자, 팔도 흔들어주세요. 어깨 돌리기. 반대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빠르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하는 게 좋은 거죠. 허리도 돌리겠습니다. 반대로. 네, 자, 고관절도 돌리겠습니다. 오른발 돌리고 왼발 돌리고. 자, 불편한가요? 오른쪽만 돌리시고 왼쪽만 돌리시고 툴툴툴 털어주시고. 네, 어깨 넓이로 발딱 고정시키고. 자, 이제 목 돌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앞으로 쭉. 자, 손깍지에서요. 머리 뒤쪽에서 고개를 앞으로 살짝 눌러드릴게요. 자, 턱을 목 쪽으로 붙인다라는 느낌으로 턱을 당겨보십니다. 턱을 당기면 목 뒤에가 쫙 펴지거든요. 자, 손깍지에서 엄지 턱에다 대고 위로 올립니다. 바로 하시고 오른손으로 왼쪽 귀 옆에 누르시고 팔은 쭉 뻗고 그래서 옆에 목이 늘어날 수 있도록. 바로 반대로 가겠습니다. 네, 바로 하시고 자,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잡으시고요. 어깨를 당기면서 고개를 돌려주세요. 바로 하시고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잡고 당기면서 고개를 왼쪽으로. 그럼 이제 여기가 옆에가 늘어나는 게 느껴지십니다. 네, 바로 하시고 자, 그대로 고개를 앞으로 툭 떨어뜨리시고 팔을 그냥 편안하게 하신 상태예요. 떨어뜨리시고 목 돌리기 갑니다. 하나 둘. 천천히 돌리세요. 빨리 안 돌리셔도 됩니다. 눈 감고 돌리십니다. 셋. 호흡하고 같이 하면 좋겠죠? 네,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다섯 여섯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반대로 하나 천천히 돌리시고 둘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셋, 목에 무게로, 머리에 무게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넷, 다섯, 여섯. 네, 가볍게 좌우로 흔들흔들. 뒤로에서 좌우로 흔들흔들. 후, 네, 좋습니다. 호흡 한번 해볼게요.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쉽니다. 아이고 좋다. 네, 두 발을 살짝 붙이고 팔 옆으로 몸통 흔들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몸통을 흔들어주세요. 몸통 흔드는 몸통을 흔드는 거예요. 팔은 내 몸통을 흔드는데 중심을 잡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몸통을 흔들어주세요.
엄청 왜 근데 이런 짓 세요? 흔들어 주세요. 어떻게 잘 안 되신다고요? 자, 그럼 팔 옆으로 해서 자, 이것도 몸통을 흔들기 위해서 팔을 반동으로 몸통을 반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몸통을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몸통은 가만히 놔두고 팔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팔을 하시면서 몸통이 갈 수 있도록 몸통을 계속 집중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후. 다리 조금 벌리시고. 후. 자, 안에 장기에 집중을 해볼게요. 느낌이 어떤가 보십니다. 네, 저는 가운데랑 여기 이제 저한테는 왼쪽이거든요, 오른쪽이거든요. 저 이쪽이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 네, 그렇게 듭니다. 아마 각자 느낌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 느낌을 네, 잘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배꼽 힐링 하실 때 이쪽을 더 불편했던 쪽을 조금 더 하시면 되시니까요. 자, 그러면 체크를 했으니까 배꼽 힐링기 가지고 펌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 펌핑 하시고 후. 자, 이때 집에서 배꼽 힐링 하실 때는요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하시고 계시죠?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신나게 막 춤추면서 하시면 돼요. 네. 노래 따라 부르시면서 하시면 더 좋겠죠. 원래 한국 사람들이 흥이 많아가지고 춤추고 노래하는 건 뭐 시키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네, 저희 어릴 때 저희 아버지도요 방에 막 스피커 막 이런 거 장비 갖추는 거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갖고 막 방 하나에다가 뭐 이렇게 그 앰프라 그러나요? 그런 거 막 장만해놓고 가끔씩 가셔가지고 혼자 막 노래하고 춤추고 진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시절에도. 우리는 일을 할 때도 노래를 부르면서 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노동요라는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행사를 하고 나면 뭐 밤새 춤추고 놀았다라는 옛날에 기록들도 공문원에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천 행사 같은 거. 행사 크게 치르고 나서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춤추고 놀았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우리 민족이 춤과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노래방도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는 무슨 가라오케나 뭐 그런 건 있지만 노래만을 부르게 하는 그런 노래방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노래방이 뭐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아, 노래 부르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우리 민족은. 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그 어떤 K문화, 한류가 세계로 퍼지면서 우리나라의 노래, 춤 이런 것들이 태권도 막 이런 것들도요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또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외국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한국을 너무너무나 동경하고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고 한국에 방문하고 싶어 하고 이런 외국인들이 정말로 많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것들을 늘상 하니까 뭐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와, 우리 것들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서 내 나라를 너무 사랑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자, 내 몸뚱이는 누구 거? 네, 내 거지만 나는 또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외국인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더 건강하게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또 앉아서 또 배꼽 힐링을 해볼게요. 펌핑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펌핑. 아무래도 앉아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시죠. 서서 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하는 게 더 편하시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하체를 더 단련시키는 것이 우리 체력을 키우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서서 배꼽힐링을 하시면 우리 하체 단련까지 되기 때문에 서서도 하시고 앉아서도 하시고 누워서도 하시고 다양하게 나만의 방식으로 배꼽힐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상을 20분 이렇게 정도 되는데 요거 갖고는 배꼽힐링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짧아요. 자, 이렇게 가지고는 뭐 우리가 10분, 길어야 10분, 10분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배꼽힐링 이렇게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외로 하루 안에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목적 없이 보내는 시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배꼽힐링 할 거야 라고 정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게 잠자기 전 일어나서예요. 바로 그 시간에는 꼭 배꼽힐링을 합니다.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어떤 분은 밥 먹기 전 5분 뭐 이렇게 정하셔도 돼요. 그러면 하루에 15분을 꼬마 하실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정하셔도 좋고 아니면 난 12시부터 할 거야 라든지 시간으로 정하셔도 좋고 네. 왜 약 먹는 것도 식전 뭐 30분, 식후 30분 이렇게 정해놓은 것도 꼭 그 시간이어야 약 효과가 난다기보다 그렇게 정해놓음으로써 약을 꼬박꼬박 드시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것이 중요해요. 운동을 내가 언제 하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하겠다. 이렇게 정해놓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도구 내려놓고요. 다리를 조금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다리 쭉 뻗어서 좌우로 흔들흔들. 흔들흔들. 자, 발목 돌리기 할게요. 발목 돌리고. 반대로도 돌리고. 좌우로 흔들흔들. 자, 당겼다가 바닥 털 수 없으면 무릎 뒤 오금이 바닥에 하면서 자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집에서 하시면 아랫집에 또 이렇게 아랫집에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자, 요만큼만 하고 다시 좌우 흔들어요. 두 발 붙여서 발끝 부딪히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끝 부딪히기 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허벅지를 흔들어서 허벅지가 내 다리 전체를 움직일 수 있게 허벅지 힘으로 발끝 부딪히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벅지 힘으로 발끝 부딪히게 한다. 허벅지 힘으로 다리 전체를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발끝이 톡톡톡 부딪히잖아요. 허벅지가 내 발끝 부딪히기를 한게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하시고 숨 들이마시고 발끝으로 쫙 보내십니다. 숨 들이마시고 발끝으로 내쉬고. 네, 좋습니다. 자, 누워서. 자, 누워서 배꼽힐링을 하시고 자, 무릎 세우고 가볼까요? 자, 아까 우리 이렇게 막 허리 흔들었을 때 불편했던 부분 있죠? 그쪽에 가서 저는 염치가 불편했습니다. 대부분 염치가 불편하세요. 자, 여기 가볍게 콩콩 놓고 여기는 너무 크게 자극하면 좋지 않습니다. 여기 명치, 중안, 배꼽 여기 라인은 세게 하지 마세요. 대정맥, 대동맥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자극을 심하게 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가볍게 펌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서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펌핑 더 깊숙이 찔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꾹꾹꾹 눌러주세요. 다리를 무릎을 세울 때랑 접을 때랑 느낌이 다르니까 펴서도 해보시고 접어서도 해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지금의 어떤 몸 상태에 따라 달라요. 처음에는 무릎을 세우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많이 뭉쳐있거나 많이 딱딱한 경우에는 무릎을 세우면 좀 괜찮은데요. 무릎을 쫙 펴면 그 자체가 이제 배가 쫙 이렇게 펴지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배꼽일으키기까지 하면 이제 그거 자체가 다리를 펴서 배꼽일으키기 하는 자체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릎을 세우게 하는 게 진짜 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대로 꾹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꾹 누른 상태에서 안쪽으로 꾹꾹꾹 안쪽으로 꾹꾹꾹 이때 몸에 힘을 주지 마시고요. 몸에 힘을 빼시고 팔에 힘으로 꾹꾹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눌러주세요. 후, 내쉬면서 누르고 후, 누른 상태에서 안쪽으로 자, 입은 열고 숨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나갈 수 있도록 네, 좋습니다. 힘을 빼고 그대로 복근을 내려놓으시고 두 손으로 배를 슥슥 쓸어주시고 시계 방향으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아유, 고맙다. 나랑 평생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네, 이런 걸 어색하지 않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대로 편안하게 팔을 뻗고 편안하게 유지하십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편안한 상태로 내 몸을 유지하십니다. 오늘은 어포메이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배를 쓸면서 그랬었죠? 아, 나랑 평생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메시지로 하는 겁니다. 내 몸에게 고마워, 사랑해. 내가 이제야 내 몸에 관심을 가지게 됐구나. 나와 평생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내 몸과 함께여서 너무 좋아. 어떤 메시지든 좋습니다. 긍정의 메시지를 나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모두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지금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하나로 잘 살고 있는 내가 너무나 자랑스러워. 고마워. 사랑해. 요즘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우리 할 수 있을 거야. 끝까지 좋게 일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해볼 거야. 파이팅. 네, 어떤 것도 좋습니다. 나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긍정의 메시지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나는 뭐라고 말하지? 라고 잘 모르겠으면 사랑해, 고마워, 네,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평화롭습니다.
하는데. 자, 부모 운동도 한번 해보시고. 오른쪽 왼쪽으로. 후, 네, 양팔 옆으로. 자, 두 다리를 들어서 두 손 바닥을 딱 짚고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보냈다가 엉덩이를 다 들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갔다가 고개는 반대로 왼쪽으로 오른쪽. 자, 이거 그 단전의 힘으로 버티시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번만 더 왔다 갔다 한 번만 더 하시고. 네, 좋습니다. 그대로 다리 툭 내려놓고 자 몸 틀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가 나에게 나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거나 나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또 이렇게 잘 잊어버려지잖아요. 해야지 하면서 그게 잘 안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라도요 나에게 좋은 긍정의 메시지를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사랑해도 좋아요. 사랑해도 좋고 고마워도 좋아요. 한 가지라도 계속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게 나에게 계속 긍정의 에너지를 주시면 누가 아무도 나를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를 믿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나를, 나의 멘탈, 나의 마음을 더 강하게, 나의 정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나에게 계속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